위암으로부터 완치된 지금 판정을 받으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위암 저기 진단은 언제였어요? 제가 22년도 11월 달에 했어요. 22년 11월 그때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위암 수술을 못했습니다. 아, 수술을 못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수술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실에 갔다가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열긴 열었는데 너무 심하니까 음악으로 약간 전이가 된 상태였고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고 항암을 얼마나 하셨어요? 1년 4개월 정도 1년 4개월 항암을 했고 24회 24회 네. 맨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맨발은 23년 그러니까 1년 됐죠. 1년 동안 맨발 하셨구나. 네. 하루에 맨발을 얼마나 하셨어요? 5시간 정도. 5시간 어디서? 만성리 해석장에서 하고 남원 시의회 김영태 의장 봉화산. 자, 결국은 하루 5시간 6시간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맨발 하셔가지고 지금 위암이 더더욱 열었는데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위암이 지금 완치됐어요. 물론 그동안에 항암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암과 맨발의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발로 완치가 됐다.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 얼굴에 약간 백반증이 있어요.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저 안동에 우리 회원님도 백반증으로 2년간 맨발 매일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지금 피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반증도 이제 치우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